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인은 그냥 아는 사람.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,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.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그녀를 전부 사랑했대. 1년 뒤 만나게 만났어도 사랑했대.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사랑했대. 예뻐 보였나봐.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마다 할 줄 말았다나.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머리 구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았었나봐.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는 내려 낮추고 그는 마차 타고 집에 돌아와 쓰고. 슬럽지만 1분 더 있고 싶어서 손잡고 있듯 걱정 동안 내려서 그렇게 해주는 행복했대. 여기까지 수동이 주장한 행복 빼빼.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? 그냥 아는 사람.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더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.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, 내겐 절대 아니야.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뭔가 이상했대. 어느 순간부터 가까웠던 둘 사이에 어색함이 줄고 왜 그렇지 대체 모르겠더라고. 왜 알고 보니 내게 멀리 떠난다고. 그냥 울면서 이제 그만하지. 하얀 속도체 가재처럼 매달려봤지만 더 간파하는 모습에 집게를 달게. 나는 말도 더 인정해. 그녀 널 사랑하지 않아. 아니야. 몇 번 이거 부정했어. 애써 빼고 부르던지처럼 그걸 했지만 그녀가 사랑하니 동그라구나. 너무 슬퍼. 나 방금 나라고 했니? 너무 감정이 됐나봐. 이해되지? 근데 어떻게 이렇게도 장난이 아냐고? 신나거든.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더 사랑한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.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내겐 진짜 아냐.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누구니 이런 일도 있다 해서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참 편리야. 유치하지 않냐?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너 그냥 어떻게 생각해?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잡아야 할까? 포기해야 할까? 내가 너무 진지하다. 네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그래. 지금 나란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.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? 아니다 아니야. 그냥